김 과장, 경기가 불안할 때 어떻게 투자해? 이럴 땐 든든한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앱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고 절세 효과도 누리는 센골드요. 금이 모바일로 들어왔다. 누구나 쉽게 하는 금투자, 센골드. 금투자를 앱으로? 거품 없는 가격에 낮은 수수료까지 언제든 금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랑 잔돈으로도 투자가 되네. 김 과장 역시 금 과장이야. 순금도 저금도 현금도 이금으로 든든한 금투자 센골드. 지금 다운로드 해보세요. 센골드. KMW의 현금 흐름이 갑자기 좋아진 이유는? CB, BW, EB의 차이는? 리픽싱이란? 충당 부채란? 유동성 장기 부채란? 공시 회계 분석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루 3분만 투자하세요. 1일 3분 1회계, 1일 3분 1공시. 그림과 비유, 실제 사례로 복잡한 공시 회계 쉽게 공부하세요. 공시 회계, 이 책 보고도 안 되면 포기하시는 것을 추천. 1일 3분 1회계, 1일 3분 1공시. 지금 만나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예, 퇴근길 페이지 2 9월 10일 목요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뭔가 좀 오류가 있어서 아마 유튜브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음성이 잘 들리지 않거나 그러실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내로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팟캐스트로 예전 기분 살려서 팟캐스트로 팟빵이나 그 밖에 다른 팟캐스트 앱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3프로가 쌈짓돈 마련해서 만든 페이지2 앱으로 오랜만에 들어오시면 방송 같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디오형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은 또 목소리만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아쉽고 또 다른 비디오형 패널인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금융시장 마감 동향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보낭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보낭칠을 검색하거라. 5G, AI, 바이오 산업 등의 주도권 경쟁이 반갑다. 새로운 시대. 내 곁엔 미래를 읽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난 전 세계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내 미래가 우량해지도록. 새로운 시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팬키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예. 박재영입니다. 네, 한투증권 대표 유튜버, 여의도 방송인. 네. 네. 방송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방송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자, 한투증권 이영업부 박재영 차장과 함께 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어떻게 마감됐어요? 오늘은 시장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기술주가 걱정이 심했는데, 예. 4거래일 동안 한 1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예. 나스닥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이제 긍정적인 기운을 끼쳐줬고요. 네. 여기 이제 뭐 더해서 카카오 게임즈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모주 청약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예. 이걸 뭐 따블의 상한가,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이 오늘 실현됐죠, 아침부터? 네, 오늘 실현됐습니다. 네. 일단 공모가에서 따블 가고, 네. 그리고 상한가 한번 가고.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게요. 만약에 네. 뭐 이제 만약이란 건 없지만
뭐 어저께도 이제 기술주가 미국 기술주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시초가 형성하는 데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든 상이든 둘 중에 하나는 안 됐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있었다고 봐야죠. 뭐 예. 어차피 뭐 지나간 거니까.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뭐 사실 지금 시장을 유동성 시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에 돈이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돈이 엄청 많이 몰리고 미국 증시도 반등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은 최근에 별 뭐라고 해야 되죠?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일단은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 이쪽 저쪽 뭐 포지션을 잘 이제 형성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 자체도 뭐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뭐 시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헤지 목적으로 이제 해 놓은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만기일이 예전만큼 뭐 중요하다? 변동성이 커졌다? 네. 그렇게 좀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안 커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만기일이 예전에 신경 쓰였던 게 네. 그 장막판에 막 주가가 변동하면서 네. 잘 오르다가 갑자기 내리거나 네. 많이 내리다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신경 쓰였던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이제 자기가 있는 포지션을 뭐 정리한다거나 예. 이제 방향성을 맞춰서 아니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선물을 매도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선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만기일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만기일은 공매도가 끝나는 날.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한 번에 청산되는 네.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만기일 변동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상승해서 2396포인트 0.8% 올랐는데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코스닥은 오늘 14포인트나 오르면서 884포인트 네. 전고점이 887포인트거든요. 네. 고점은 이제 3포인트 남겨놨고 오늘 퍼센테이지로는 1.7% 오르면서 네. 뭐 코스피 시장이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3,818억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고요. 오늘 개인도 사긴 샀습니다. 662억. 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오늘은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꽤 많이 사면서 시장 수급에 순매수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568억 순매도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145억, 569억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대부분 상승 종목도 굉장히 많았어요. 상승 종목 수와 591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974종목 상승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지수도 오르고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었던 하루였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20전 하락해서 1184원 90전 1180원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는 네. 원달러 환율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반등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 몇 개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기술주들은 많이 반등을 했고요. 뭐 네. 사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20% 하락하면서 시장 굉장히 공포 심리로 몰아갔었는데 뭐 절반이지만 그래도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임상 중단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단 하루 만에 또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네.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거겠죠. 네. 재개한다고 제가 중단한다라고 얘기했네요. 네. 잘 말씀 주셨어요. 네. 재개한다라는 예. 소식이 있었고 예. 삼성전자가 오늘 또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조 오랜만에 이제 두 자릿수대의 조단위 영업이익 기록할 것이다. 뭐 몇몇 증권사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예상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9월이니까 네. 3분기 이제 리뷰 자료 프리뷰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삼성전자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한 10조?
10조 이상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파운드리 쪽 굉장히 수주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올랐어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오늘 뭐 보고서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AP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칩을 만들어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퀄컴에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퀄컴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효율이 엄청 떨어져서 삼성전자에 쓰이는 스마트폰에도 채택을 안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AP를 네, 예. 삼성전자도 안 쓰는데 이거를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외주로 주겠다. 네. 지금 뭐 파운드리 다른데 이제 인텔도 TSMC를 쓰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면서 그쪽과 관련된 업종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면서요. 네. 코스닥 상승, 코스닥 상승에 1조를 했습니다. 음흠. 코스닥이 반도체 비중이 꽤 크거든요. 예. 코스닥 상승에 1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뉴스는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게 가장 이제 큰 뉴스였는데 네. 따블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잔량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건데 여전히 개인의 유동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꾸 학습 효과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SK 그렇겠죠. 이것도 이번에 이거 하려고 최근에 8월 달에 은행 가계 대출이 네.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대개는 이거 이렇게 대출 많이 늘어나면 괜찮은가? 이걸로 그 금융권 내지는 금융 감독 쪽에서는 걱정을 하던데 네. 이게 뭐 다른 이유로 대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카카오 이 게임즈 이거 신청하려고 청약하려고 이런저런 대출들 다 땡긴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서 근데 뭐 집 살 일이 없고 뭐 그런 거 뭐 사업할 일 지금 갑자기 사업을 벌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 이런 쪽으로 들어온 자금 굉장히 많았을 그랬을 거라고 거예요, 아마. 네. 아. 뭐 예측을 하는데 예. 어찌 됐든 간에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고 있는 갖고 있는 돈들 SK 바이오팜 때보다 지금 10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네. 거의 60조에서 뭐 60 뭐 5조 이 사이에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주식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제 추석 끝나고 네. 빅히트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또 다른 IPO 공모주 청약에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신용융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6조 8천억 원. 예. 평균적으로 뭐 많이 높았을 때가 작년도 많이 높았을 때가 10조, 12조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6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대치. 8월 달로 네. 봤을 때. 뭐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서 개인의 유동성이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제 공매도 안 되니까 주식 한번 사보자. 뭐 이런 뭔가 걱정하던 게 하나 사라졌다는 네. 거겠죠. 예.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인 수급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슈에 더 민감하게 네. 뭐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지금 경기부양책 합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될 가능성이?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예. 이유는요. 기존까지는 민주당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3조 5천억 달러 불렀다가 뭐 3조? 2조 4천억? 네. 2조 2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낮췄습니다. 공화당은 1조 딱 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민주당이 계속 낮추니까 결국은 뭐 서로 조금씩 양보하니까 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민주당이 기존과 달리 5천억 달러 규모로 부양책을 낮춰서 이제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공화당 안보다 더 원래 1조였는데 1조 달러 지원이었는데 이걸 5천억 달러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공화당은 조금만 주자는 거고 맞습니다. 민주당은 넉넉히 주자는 쪽이죠. 네. 야당인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이거 뭐 이렇게 뭐 자유경제 네. 이런 것들을 주창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네. 얼핏 드는 거는 공화당은 1조만 주자고 하고 민주당은 네. 3조 주자고 하면 네. 일단 1조 주는 걸로는 서로 합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네. 나머지 2조를 주냐 안 주냐 문제일 테니까 네. 1조부터 주고 나서
나머지 2조를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협상하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해서 실업 이제 네. 수당을 한 $300 정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합의되고 나면 갚아버리는 정산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네. 걸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공화당이 낸 거 중에 지금 가장 핵심은 실업 보조 수당이거든요. 네. 실업 보조 수당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공화당은 1,200 주당 한 주에 $1,200에서 예. $600로 줄였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 현금 그러니까 뭐 성인 몇 달러 뭐 어린이 몇 달러 이렇게 주는 거를 아예 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는 게 모두에게 표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성한 네. 그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지지자 네. 이쪽에 지지를 많이 받는 편이니까 그쪽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 계속 싸워서 이거 부양책 통과가 안 되면 소비가 결국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걱정하고 있고요. 여기다 또 하나 리스크 요인은 미중 갈등. 오늘 중국이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마감했거든요. 중국은 계속 빠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 가지고 네. 있는 회사가 미국 사업부를 통째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부분 매각을 논의를 하고 있다. 미국 사업 중에서도? 네네. 그걸 다 파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인수 후보지 않습니까? 예. 얘들은 막판에 주가가 확 밀렸거든요. 상승분 다 반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이게 좀 해결이 돼줘야 이게 자꾸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네. 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결이 돼줘야 되는데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중국은 또 어제 대만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 제재를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높은 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부양책과 관련된 합의 네.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네, 중국도 빠져서 끝났고 그러네요. 유럽도 지금 빠져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불안 요인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만 오늘 좋았군요. 아마 카카오 게임즈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는 좋았으니까 카카오가 따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뭐 어찌 됐든 뭐. 좋아서 이것도 왜, 좋고 왜 좋았나요? 좋고. 그러면 카카오가 따상을 해서 좋았다고 하면 그게 이게 다 이게 다 그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불안불안하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도 그렇고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네요. 혹시 놓친 뉴스 없죠?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지금 시간이 22분이라서요. 괜찮습니다. 놓친 네. 뉴스 있으면 뭐 해주세요. 놓친 뉴스 없습니다.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다 전한 걸로. 고맙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매월 30%에서 50%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납부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 일부 지자체들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나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수, 매도. 잘 안 보이네. 아, 매도. 지선씨 뭐하나? 주식 매수 중인가? 어? 저 매도 눌렀는데요? 어디 봐. 이건 매수 눌렀잖아. 아, 정말이네. 속상해. 나 매도하려고 했는데. 눈이 건강해야 투자도 잘 되지. 자, 이거 한번 써보게. 혁신적인 VR 테크놀로지 VR-Gen 101 미국 FDA 의료기기 1등급 승인 2020 브랜드 K50 기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우와, 이제 잘 보여요. 건강한 눈으로 다시 매매 들어갑니다.
VR젠 101 꼭 명심하시게. 네, 퇴근길 페이지 2 9월 10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시각은 오후 6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예, 여러분의 시계와 저의 방송의 시각 멘트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건 예,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 저희 그 유튜브 송출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오디오로만 듣게 되셨네요. 아, 오늘 오셨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아, 정말 옷 화려하게 입고 오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분홍색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와, 저건 뭐 금장식은 저 엄청난데. 오늘 블링블링 컨셉으로 왔는데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게 네. 목소리만 들리네요. 예,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오실 때마다 또 항상 우리에게 숙제와 또 중요한 지혜를 하나씩 던져주고 가시는데 오늘은 주제가 어떤 거예요? 오늘은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 좀 가장 고민되는 거를 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주식회 증권회사에서 계속 이런 걸 보니까 좀 이렇게 제 깨달음 제가 알아낸 것들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 오늘은 저의 고민 고민 플러스 네. 완벽한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더 거창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요즘은 시간이 잘 안 가서 이번 주잖아요. 테슬라 급락과 급등이. 네. 그래서 되게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한 2년 정도 전부터 저를 신과 함께해서 드문드문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게 국가로 보면 미국이고 지수로 보면 나스닥이고 네. 기업으로 보면 뭐 애플부터 해서 쭉 있는데 저는 알죠. 저는 김효진 연구원 네. 나오실 때부터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뭐 어떤 종목 살까요? 라는 질문을 방송에서 여쭙기는 어렵고 그러나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가실 때마다 가끔씩 여쭙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요? 그러면 아마존? 네, 뭐 나스닥 상위 종목? 항상 네. 그러고 가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테슬라도 그래도 이제 주도주 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20% 급락,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지만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네. 하는 걸 보면 이게 주도주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굉장히 팬데믹을 겪었음에도 강하게 쭉 왔는데 내가 너무 과신하나?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국내 투자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요 기술주 위주의 성장 강세장이 좀 끝난 건가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좀 고민하는 포인트들을 오늘은 공유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많이 흔들렸잖아요. 또. 네,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예. 요즘은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쩔 거야, 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어째서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3월 달에 코로나라는 것도 처음 듣고 코비드도 처음 듣고 팬데믹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지수를 두드러 맞아서 아마 테슬라 밀리는 걸 보면서 또 3월에 그 근처까지만 가도 너무 좀 고통스럽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저만 했나요? 저는 많이 했는데.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이번에 조정이 살짝 왔을 때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네. 일부만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흔들렸을 때도 이유가 뭐냐에 네. 대해서 다들 고민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주로 미디어들은 민스키 모멘트가 온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왜 내리는지 잘 모를 때 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콜옵션이 어쨌다 소프트뱅크가 어쨌다 이제 수급 요인도 이야기하고 여러 예.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은 이게 방향이 바뀐 거냐, 약세장이 진입을 한 거냐, 경제도 끝난 거냐, 네. 경제가 이미 소생의 기미가 없었는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저도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가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이게 될 것 같아요. 방향하고 모멘텀을 좀 갈라서 보자. 라는 방향. 이야기를 오늘 좀 예, 예. 드리고 싶고요. 이 방향이라고 하면 증시로 따지면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고 증시가 예. 지수가 하락하는 것하고 약세장은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뭐 10% 15%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하락 어디까지의 하락에는 우리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전히 강세장.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냥
사실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없이도 진짜 5% 10%도 조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약세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5% 30% 그 이상 혹은 50% 정도의 지수 하락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즉 방향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경제가 회복 확장, 네. 분화, 위축요 네 예. 가지의 국면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이게 그냥 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재위축으로 가는 건지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 방향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모멘텀이 둔화되는지에 따라서 경제도 그렇고 위험 자산의 가격의 반응도 되게 다르니 예.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뭐를 놓쳤나? 그래서 네. 막 고민을 하지만 이게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지 방향이 바뀌는 건지만 잘 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큰 실수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늘 해요. 그러니까 내릴 것 같을 때 흔들릴 때 이게 잠깐 쉬었다 가는 건지 네. 아니면 뭔가 방향을 다 바꿔서 이게 고점인 건지 돌이켜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그게 중요하죠. 어차피 그 일별로 해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서 이렇게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분은 이면 좋겠지만 네, 네 그러긴 예.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큰 대세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낫겠네요. 대세 지장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가는 배가 네. 방향 튼 건지 네. 아니면 그냥 흔들리기만 하는 건지 네. 예. 그거를 좀 구분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제 저희의 결론은 방향 바뀐 거 아니다. 네. 모멘텀 둔화는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따른 위험 자산 가격도 기간 조정이 되었건 아니면 지수 조정이 되었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경제의 방향도 바뀌지 않았고 강세장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근거로 알 수 있지요? 어떤 걸 보고 이게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일들이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인간관의 관계도 네. 이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가 아니면 그냥 네. 요즘 바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설명해 주신 대로 중요한데 그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매번 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네. 저는 이제 찾지는 못했고 예. 저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뭐가 제일 메인인가를 좀 돌아보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회복하게 한 힘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경기 회복보다 더 큰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걸 가능하게 했던 배경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락다운을 해제한 점 네. 네, 그리고 사망자 수를 컨트롤 네, 5천여 명 내외로 그래도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금리 네. 최근에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동성의 힘이다 라고 해석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예. 저 유동성이 어찌 됐던지 간에 금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회복에도 위험자산 가격에도 상승을 했으니 코로나 이후에 금리 낮춘 거 그걸로 인한 저금리 네네 예. 그러면 저금리가 바뀌었을까 코로나 상황이 바뀌었을까? 저금리 상황이 바뀌었을까? 예. 또 마지막 한 축으로는 각국이 소득 보전도 해주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나? 추가로 더 나오고 있나? 전 요 세 가지가 지금 경제 지표의 회복도 이끌어냈고 네. 위험자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밀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약하면 방역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세 가지가 네. 작동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네. 네. 그러면 요 세 개에서 방향을 바꾸려면 두가 뭐 한 개가 나머지 두 개를 상쇄할 만큼 팍 꺾였던지 예. 아니면 세 개 다 힘이 완전히 없어지고 약해졌든지. 이제 뒤로 가던지 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짚어 보는 거죠. 그래 보죠. 네. 예. 그러면 첫 번째로는 락다운을 해제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 개발을 막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은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차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경제에 안 좋고 주식시장이 급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배경은
못 돌아다니게 너무 이제 소비 절벽, 외부 활동 절벽이 있다 보니 예.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그래서 코로나 현황도 중요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정도를 빼면 대부분 국가가 개선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한국은 비교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근무나 대외 활동이 자유롭긴 하지만 네. 2.5 단계 하면서 약간 위축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유럽에 유럽 저 코로나 왜 저렇게 심각하지? 스페인은 좀 심각하네라고 하는 국가들도 대외 외부 활동이 그렇게 눈에 띄게 위축이 되고 있진 않아요. 전달이나 전전달보다 네. 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그냥 계속 안 좋거나 아니면 개선이 되다가 정체되거나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국가별로는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예. 인도도 대외 활동의 자유로움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지 되겠지만 우리가 유럽과 한국에서 2차 팬데믹 양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밖에 잘 못 돌아다니고 있냐. 그게 경제 성장률을 다시 확 깎아먹고 주가까지 끌어내릴 만한 그런 사인인 것이냐. 예. 그렇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통화 완화. 통화 정책에 연준이 뭐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을 하고 오늘 밤에 이제 22도 하죠. 그런데 뭔가 유동성을 막 쏟아붓던 거에 비하면 요즘은 연준 뭐해? 그러면 계속 유동성 공급하죠. 네. 이러면 뭐 되게 적극적이진 않나 봐.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저금리가 변한 거냐. 앞에 예. 말씀드린 건 모멘텀 둔화라고 볼 수 있죠. 연준이 막 100, 200, 300, 400 이렇게 더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공급할 때보다는 별로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국가의 금리를 보면은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의 금리가 1.5%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0.6 몇, 그러니까 0.7 절반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럽의 금리도 마이너스 한 0.2 정도 1월에 됐었던 것이 지금은 0.54, 0.5 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도 나와서 이제 금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네. 금리만 이렇게 확 튀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제 풍부한 유동성으로 위험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게 그렇게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겁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네. 그러면 그거를 뒤바꿀 만한 금리의 변화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라는 거죠. 방역 정책도 비슷하고 뭐 특별하게 그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화 정책도 내놨던 카드 걷어들인 것 아니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유튜브 방송이 이제 정상적으로 네 송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김혜준 연구원님도 다시 이제 의상은 블랙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시대에 걸맞게 포멀하게 바꿔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김혜준 연구위원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 실마리를 풀어주셨는데 뭔가 흔들릴 때 이게 방향의 전환이거나 혹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는 조정이냐를 판단하는 건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원인이 변했냐 안 변했냐 그거 보면 된다. 네.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세 가지 요인은 방역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들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줬기 때문인데 그게 변한 게 있는지 체크해보면 방역과 통화정책 아직 변한 거 없다. 재정정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거는 미국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 나갔던 거 다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주려고 하는 건데 뭐 주긴 주겠습니다만 한탕 줄 때마다 항상 논란은 있죠?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모멘텀이 떨어진 정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통화정책, 재정정책 중에서는 재정정책이 사실 최근에는 힘이 가장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정말로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만약에 재위축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재정정책의 카드를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각 국가들이 3월, 4월에는 매일 이거 내가 0을 맞게 샜나라고 싶을 정도로 GDP에 뭐 10%, 20%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각 국가의 경제 지표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진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터라 네. 2차, 3차, 4차 이렇게 매끄럽게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거의 이미 벌써 두 달 전에 뭐 한국, 독일, 뭐 미국,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그 국가들의 소비가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양적으로는 회복을 했다. 소비가 네. 되게 빨리 올라왔거든요. 재난지원금을 한국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지급을 했는데 그런 류의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쓰신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 소비가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방향은 저는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조금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저희 펜트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두 달 동안 이제 못 돌아다니게 했으니까. 근데 빨리 이미 회복해버렸다? 예. 네. 뭐 꼭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두 달 만에 이제 확 이미 매우기는 매운 상황인 거고 네. 여기서부터는 지표의 회복속도는 조금 둔화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테슬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이 막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이게 강세장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원론적으로 경제가 뭐 지표들도 다 괜찮게 나온다고 해서 경제가 계속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뭔가 큰 방향의 전환이 있었던 건가? 근데 저는 방향과 모멘텀, 그러니까 트렌드와 모멘텀은 저도 둔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럴 만한 상황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금리 상황을 봐도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축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재정 같은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데서 본 근로 환경 아니면 대외 소비 여건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들은 다들 개선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개선되는 폭이 최근 한두 달보다는 크지는 않은. 예, 크지는 않지만 그러면 예. 다시 못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요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네.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은 맞다. 요 정도의 감을 가지고 주가 조정이 되었건 네. 아니 기간 조정이 되었건 폭의 조정이 되었건 이미 조금 약간 찌글찌글하게 지수가 움직이기 하죠.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요인들의 큰 변화는 없으나 그 요인들이 사람들에게 극적으로 다가오는 극적 효과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니 그게 주가로 난다면 주가의 상승 각도가 이제 좀 완만해질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 기간 조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방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그동안 올라온 것은 뭔가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더 좋아라고 생각하면 이게 일시적인 걸 거야.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좋아지는 것을 다 이제 반영해서 주가는 이제 먼저 간 상태라고 본다면 더 좋아질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압축해 보면 더 오를 것도 없다. 라는 뜻일 것이고 주가는 계속 오르려면 뭔가 실적이 계속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아니면 뭐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돈을 더 풀거나 근데 그럴 게 기대할 게 없다면 그냥 많이 덜 오르는 각도가 좀 완만해져요가 아니라 다시 하산을 하는 거는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겠죠. 네.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보는 그림 중에 네. 뭐가 있냐면은 기업의 총이익
EPS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EPS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좀 우량하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도 되고 흑자도 내 몇 년 동안 내야 되고 뭐 감사도 받고 이래야지 우리 상장할 수 있으니까 일정 규모가 되는 그래도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거니까 네. EPS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중견기업이랄까요?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들까지 더한 기업의 총이익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거를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규모든 매출이든 이익이든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한데 가끔 미스매치 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기업의 총이익은 이미 좀 꺾였, 그러니까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기업의 총이익은 좀 꺾였는데 네. EPS는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때가 있어요. 상장 기업만 잘 되는 때.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경제에선 총수요라 그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다 합하면 그게 총수요잖아요. 예. 그러면 총수요는 더 이상 늘지 않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선별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하다가 돈이 좀 적어지면 꼭 사고 싶었던 것만 사니까. 네. 그러니까 총수요는 줄어들더라도 되게 좋은 물건만 파는 가게는 장사가 여전히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래대로 하면 거의 같게 움직이죠. 그런데 네. 조금 미스매치가 날 때 그럴 때 제가 되게 많은 이게 진짜 그러면은 총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면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어떤 꿈과 미래를 갖다가 붙여도 더 이상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올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 국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많이 뭉개져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총수요하고 기업의 이익하고 거꾸로 가거나 네. 그런 국면은 지금 아니다. 지금 네. 수요도 지금 늘고 데이터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이제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것들이 반등한 걸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 저는 이제 같이 반등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럴 때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이제 한 달 두 달만 하지는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단기간에 굉장히 막 너무 주가가 달린 것 같아. 너무 미래의 이익까지 끌어온 것 같아. 이제 개별 종목 단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방향, 뭐 약세장에 진입했다, 민스키 모멘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정도를 얘기하려면 이미 총수요가 텄다. 요 정도의 판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네요. 그럴 때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미국 기업의 총이익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10년의 방향 한 번 정도밖에 바꾸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미스매치 나는 게 뭐 한 2년은 잘 갔다가 뭐 1년 안 맞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한 9년은 똑같이 가고 1년 깎으러 가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뭔가 이제 경기가 꺾일 무렵에는 정말 중요한 사인을 주는 거죠. 아, 좋은 사인이네요. 꺾일 네. 무렵엔 잘 나가는 기업은 계속 잘 나가지만 잘 나가지 못했던 비상장 기업들의 이익은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기가 꺾일 때는 그러니까 규모 작은 기업들부터 2등, 3등부터 꺾인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나 경제가 그러면 이러면 미국의 총이익이라고 할지라도 꺾여요. 그런 것보다는 네. 저는 이것도 쏠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자산이 있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근데 2010년 이후에는 원자재가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뭐 대부분 다 네.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게 있었을지언정 부동산도 좋고요. 다 좋았는데 이게 나눠지기 시작하면 저는 뭐 상투적인 표현으로 하면 진검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렇기도 같고요. 하고 뭔가 경기 그때부터는 더 잘 봐야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흔들릴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주가가 너무 내리꽂으면 경제가 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경제지표는 늦게 나오다 보니 지나간 경제지표만 보고 이상하다 아직 안 꺾였는데 라고 하는 건 좀 늦은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약간 돈을 버는 기업이 적어지고 있다 네. 라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나눠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아주 식상한 이미 식상한 얘기도 합니다만 펀더멘털과 주가가 펀더멘털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주인이라면 주가는 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펀더멘털 따라서 결국은 가긴 하는데 개는 왔다 갔다 뒤에서 오기도 하고 앞에서 가기도 하고 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오늘 김효진 의원께서 해주신 중요한 이야기는 이 주인의 발걸음은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하나 방향성에는 아직 변화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집 주인이 다시 집에 다시 갈까라고 방향을 꺾으면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주인이 방향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의 걱정은 그러면 이제 개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갈 텐데 주인이 방향 꺾기 전에는 혹시 이 개가 그동안 너무 오버해서 앞으로 갔다면 주인이야 방향성 안 꺾고 가더라도 그냥 그 개는 제풀에 지쳐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네. 이게 많이 갔으면 많이 되돌아오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또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진짜 둘이 다 집에 가나 보다 하는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혹시 알 방법이 있어요? 그것조차 알려고 하는 건 욕심이겠죠? 저는 이제 경제 쪽에서 좀 주로 금융시장을 보다 보니 네. 뭐 이격도가 어떻고 뭐 뭘로 보니까 뭐 상대 강도 지수로 보니까 뭐 과열되어 있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예.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에는 마음이 다 들어 있다고 차트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거다. 음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여전히 그런 과열 국면에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과열되었던 것들이 진정이 뭐 진정이랄까요? 제자리로 돌아왔냐 예. 이런 것들을 보죠. 예.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테슬라 같은 것들이 좀 밀렸을 때도 아직은 약간은 과열로 예. 그런 지표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스키 모멘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펀더멘털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이제 오버하다가 뻥 터지면 그게 다시 으아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강아지 개 목줄이라 그러나요? 네. 그 산책 그 코스톨라니의 비유도 산책할 때 줄이 매다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큰 전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그게 줄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네. 일정 반경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민스키 모멘트는 주인은 이미 뒤로 쩔로 갔는데 개 혼자 저기 갔어. 걔 혼자 절벽에 빠지는 약간 그런 건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네. 예. 걔가 주인을 벗어날 수 있는 반경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돌아오는 반경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폭이 10%일 때도 있는 거고 3%일 때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렇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경제가 몸에 주인이 걸어가는 속도는 좀 둔화, 그러니까 느려 네. 졌을 수는 있겠지만 백도 하고 있냐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주가는 개 끌고 다니는 거면 그 개라고 하니까 우리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영어권에서도 뉘앙스가 이래요. 도그는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개라고 하면 뭔가 그런 뉘앙스라서 제발 데리고 다니는 끈이 그게 자꾸 늘어나는 고무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그것, 늘어나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그래서 돈이 이제 나눠지고 있냐. 네. 그리고 펀더멘탈 경제에 그래도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하는 이익이 되었건 경제 GDP 성장률이 되었건 이제 이거 대비해서 주가만 너무 달려간 것이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제가 미국 기업의 총이익이 먼저 좀 꺾이고 EPS는 더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최후의 순간까지 팔아서 기업의 이익은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요럴 때는 그게 더 사실 요럴 때 주가 상승폭도 강해요. 막판 랠리가 막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요거는 사실 근데 분기별로 나오는 지표이고 이익도 다 합하려면 되게 늦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 9월이니까 2분기도 안 나오거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럼 너무 늦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좀 업데이트해서 보는 데이터가 하이일드 토탈 리턴 인덱스. 예, 제가 몇 번 이야기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지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계속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은 한 20초만 쉬었다가 네. 광고 잠깐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네, 오늘 저는 김효진 연구위원에게 들은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그 얘기를 한 번만 굳이 더 하자면 그 펀더멘털과 주가의 관계가 주인과 산책을 나간 강아지로 비유하면 강아지가 얼마나 더 많이 나갔는지는 그거를 측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주인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정도를 주셨으면 그러면 강아지가 너무 많이 가서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은 오게 같이 주인이랑 만나겠네요. 예, 뭐 그런 다시 회복 못하는 고점에 물려서 이 고점 다시는 안 올 거야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드니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인이 그런 방향을 돌리는 것은 어떤 지표로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심일 것 같아서요. 그게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뭐 주인이 방향을 바꾼 건 되게 무겁고 늦게 나오지만 GDP 성장률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예. 뭐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 지표라는 건 늦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별로 요 이렇게 뭐라 기류를 항상 투자자분들은 느끼고 싶어 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보는데 네. 항상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주가보다 하루라도 먼저 꺾이는 걸 항상 찾고 싶죠. 네. 그것만 안다면 끝까지 너무 좋겠죠. 네. 마지막 한 옥과까지 먹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또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러니 네. 저의 개인적인 전략은 그런 지표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네. 얘는 어떻게 됐나? 그럼 얘는 꺾였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얘는 괜찮고 개수를 세어본다든지 그런 그렇겠죠? 식으로 하는데 예, 예. 제가 아까 기업의 총이익이 중견기업까지 포함된 기업의 총이익이 먼저 좀 둔화된다. 이거는 경제에서는 총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월급이 주는데 돈을 더 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로 그렇죠. 더 쓰는 것도 네. 한계가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요거를 약간 일별로 프락시랄까요? 대용치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인 것 같아요. 하이힐드 토탈 리턴 인덱스를 한 번만 더 배워볼까요? 개념을? 이 투기 채권은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 투기 등급이라고 하면 막 투기적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신용 등급이 이제 BBB-E하면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한 채권인 네. 거예요. 그만큼 배당도 더 주고요. 가격이 막 변할 땐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더 많이 꺾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락을 예. 하기도 예. 하고요. 하기도 해서 이건 채권이지만 뭐 국채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랑 훨씬 더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 주식과 채권의 중간 채권 중간이라기보다는 채권에 더 가깝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네. 주식과 채권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예. 회사채 중에서도 조금은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주가와 이 하이힐드 토탈 리턴 그러니까 배당하고 금리가 움직여서 다 모든 이 채권으로 모든 이익을 얻은 그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를 합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되게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 말은 주가가 오르고 좋을 땐 경제가 좋을 때는 하이힐드 채권, 네. 투기 등급의 채권도
수익률이 네.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가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이 많이 사기도 하니까 네. 채권 가격이 빠져서. 그 말은 그 친구들의 금리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네요. 네. 예. 많이 수요가 그러니까 위험이 높지만 경제가 좋으니까 네. 이 기업들도 충분히 낮은 이자로 예, 예. 자금 조달이 예, 된다. 펀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채권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하이힐드하고 주가하고는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닷컴 버블 이전에 닷컴 버블이 터지기 이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기업의 총 이익이 먼저 피크아웃을 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은 계속해서 랠리를 펼쳤거든요. 예. 그래서 하이힐드 토탈리턴 인덱스라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는 같이 상승을 했는데 주가하고 같이? 네, 주가하고 예. 상승을 하다가 먼저 이제 나는 여기까지야 아.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틀렸어. 네, 나는 너, 더 이상은 가. 못 가겠어. 왜냐하면 제가 채권과 주식에 아주 뭐 중간이라고 해서 대충의 중간 예.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식도 상장 폐지가 있지만 네. 회사채는 디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과 지속 가능성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더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이라는 건 PER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저희가 주인과 강아지의 이야기를 했지, 댕댕이의 이야기를 예. 했지만 주식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바이오다 이러면 막 3, 40년 뒤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익까지 현재 주가에 반영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채권 가격은 이 줄이 더 짧아요. 막 몇십 년 후에 거를 반영하진 않거든요. 기업이 흔들흔들하면 일단은 주식 투자자들은 그래도 느긋하게 기다리는데 네. 채권 산, 회사채 산 투자자들은 더 빨리 긴장하고 빨리 돈 빼려고 한다? 네. 왜냐하면 규모도 투자되는 규모 회사채 예. 네, 규모 자체도 엄청 크거니와 뭐 지금은 저금리여서 좀 그렇긴 한데 회사채 5% 준다. 그러면 예. 5%를 먹기 위해서 5%를 이제 내가 배당으로 채권 쿠폰으로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네. 부도 확률이 만약에 1% 2%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5%가 기대 수익률인데 예. 디폴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회사채는 알겠어요.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기엔 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네. 회사채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도 주식은 이제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알겠어요. 기관도 있고 해서 이제 그래도 플레이어가 더 많다 할까요? 예. 그런데 회사채 시장은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빨리 팔아야지만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도 확률이라든지 그 기업의 뭐 재무 건전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제 밀접하게 하는데 하이힐드 토탈리턴 인덱스가 먼저 상승세 그렇다고 확 꺾이는 건 아닌데 더 같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디커플링 되는 구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네요. 항상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는 주식 투자자도 느끼고 채권 투자자도 느끼는데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뭐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액션을 먼저 하는 게 채권 투자자다. 그건 아이가, 맞다 예. 틀리다기보다는 리스크 대비 리턴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냥 그 자산에 대한 특징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도 네. 이런 비유하면 또 이제 욕 먹는 거 알면서도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희생하면 아이가 뭔가 좀 건강이 나빠지려고 하든가 아파지려고 하면 친엄마랑 새엄마 둘이 있으면 친엄마가 먼저 달려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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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줄이 짧다 그게 더 그 얘기죠. 먼저 네. 긴장하고 네. 빨리 먼저 반응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더 이 펀더멘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자산들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은 요 방향이 바뀐 건지 네. 모멘텀이 둔화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그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최근에 네. 더 이상 상승세가 좀 둔화됐으니까 가치 상승세가 둔화되었죠. 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주가보다 혹은 그거에 비견될 만큼 예. 하락하기도 했고 근데 반등할 땐 또 같이 반등을 했고 근데 요게 그래서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아니라 네. 같이 못 갈 때는 그러면 또 이 회사채는 회사가 찍고 예. 주식시장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더 낫겠네요. 본질이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면 어느 부분들은 좀 다르죠. 네. 예.
일정 수준까지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다른 시각이 계속 유지되는 일은 금융시장엔 잘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탄광 속에 카나리아 같은 그런 지표가 있으면 우리는 왜 고민을 그동안 했을까요? 그게 잘 안 맞는 케이스들도 가끔 있었으니까 고민을 하겠죠. 게다가 요 하이힐드 토탈리턴 인덱스하고 주가하고 이렇게 디커플링 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세가 더 강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심리도 잘 모르기도 하고 주식도 잘 모르고 하지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그런 강한 랠리, 짧은 기간 동안의 강한 랠리 그런 데에는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지표가 어떻고요, 실업률이 어떻고요 이제 이런 분석이 잘 안 맞기 시작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 그럴 때는 그래서 저는 돈이 나눠지는지 돈이 한 곳으로 몰려가는지 이 하이힐드 토탈리턴 인덱스랑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으면 회사채도 사고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다 사죠. 뭘 더 많이 사고 적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예.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채권은 더 이상 돈이 좀 안 가고 주식에 굉장히 집중하고 주식에서도 네. 뭐 핫한 몇 개에만 집중 돈이 쏠릴 때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넣기도 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들어오는 돈은 다 들어왔나 보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종목들이 하도 어지러워서 가지고 계신 종목 혹은 살려고 했던 종목, 팔았던 종목 예. 거기를 이제 먼저 보게 되는데 가끔은 이제 그럼 채권도 잘 가나 금도 잘 가고 있나 네.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우르르 다 잘 가나 아니면 한두 개만 잘 가고 있었던 건가 민스키 모멘트라는 것도 정신 차려 보니 절벽에 허공에 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절벽에서 그러려면 우르르 갈 때는 절벽에는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놓이는 꽤 놓이는 결론이네요. 저만 마음이 놓이나요? 요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유동성이 다 된 거 아니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여러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들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주가에 가속도를 내주는 그 힘 자체가 뭐 조금씩 따라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방향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면 주가의 그 모멘텀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그런 때가 온다면 말씀해 주신 위험 고위험 채권들의 이자율 수익률이 네. 올라가는 쪽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니 우리는 과도하게 너무 신중하면 역시 또 돈을 잃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지표들을 좀 보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해 보자.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정프로에게 전달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전달을 하면 주식을 살 것이고 그럼 또 주가가 흔들립니다. 네. 오늘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방향과 모멘텀을 잘 구별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주제에 좋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오랜 기간 계신 분들도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런 영역들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나간 투자를 되짚어보고 성공의 길로 되돌아가는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경인의 성공 투자 로드맵 지금 바로 페이지 2 앱에서 만나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좀 놀랐어요. 제가 애초에 저 시뮬레이션 한 거 이게 시장을 이길 수 있냐 시장보다 초과 수익이 1% 2%라도 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했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10년 돌려놨을 때 결과입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실전투자 아카데미 리마스터 출시. 가격은 확 낮추고 내용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성공투자 로드맵으로 다진 기초를 더욱 탄탄하게 해줄 6편의 시리즈. 지금 페이지2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저희가 초반에 유튜브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긴 고쳤는데 중간에 그냥 껐다 키니까 되더군요. 예. 아,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고쳤어요? 예, 많은 경우에 껐다 키면 잘 됩니다. 아, 인생에서도 그런 거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할 때는 껐다 키는 거. 예. 가끔씩 우리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광고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샌드버드라고 하는 회사와 SAP라고 하는 회사의 두 CEO가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어렵지만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이지요.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대륙을 오가는 온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네이버에서 샌드버드 SAP 이걸 검색하시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이 이벤트 링크를 발견하실 수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프로와 함께한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오늘 미국장도 중요하죠. 선물이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어떨지 밤 9시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